발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공동무덤의 주인공이 넷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비석입니다. 이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운대부 행 내시부상세 승공극철양위지묘. 통운대부의 품계를 가진 내시부에서 상세직을 수행하던 승극철이란 사람의 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양위지묘라는 말입니다. 양위지묘. 이것은 이 승극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나란히 묘를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에게 부인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과연 그럴까요? 국립중앙도서관 족보실. 이곳엔 내시의 것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족보가 한 권 남아있다. 혈통이 아니고 양세기보. 여말 선초의 내시였던 윤득부를 시조로 하는 내시 집안의 가계도다. 족보의 구성은 태어나고 죽은 해 그리고 일생의 행적이 기록돼 있는 일반 족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내시 족보는 양자 형태로 했기 때문에 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이래 한번 해가지고 각자 이제 대마다 성이 다 다르죠. 아, 어떻습니까? 여기. 예, 요거는 최시고요. 또 일반 족보 같으면 여기 율자 안 쓰고 자자만 쓰고 쓰는데, 네네. 아, 유임목. 예. 또 그 아들이 또 임씨가 되네요. 임씨가 되고. 예. 또 그 아들이 김씨가 되고. 여기는 또 서로 김씨가 같지만은 아마 여기는. 내시는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어갔던 것이다. 족보엔 내시의 부인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일반인과 다름없이 가정을 가졌던 것이다. 묘지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족보의 서문엔 족보를 만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비록 양자로 가계를 이어가지만 낳은 은혜 못지않게 키우는 은혜도 크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명을 입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기의 재산이라는 권력에 비례해서 4명, 5명 정도 양자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뿐만 아니라 양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혼도 하고 양자 드리고 양녀도 드려서 어엿한 일반 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윤득부를 고려 조선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내시의 후손을 찾아보기로 했다. 필사로 쓰여진 또 다른 내시 족보 가승. 선조 당시의 내시 김계한을 시조로 한 집안의 가계도였다. 일제시대에 내시 최석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 족보의 마지막 후손은 1907년에 태어난 정병국 씨로 돼 있다.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정병국 씨를 찾아보기로 했다. 1907년 6월 7일생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 단서는 족보 속에 나타난 기록이었다. 족보에는 3대 이후로는 월계동 공동묘지가 아닌 양주 사내리의 집안 선영의 묘를 썼고 그 부근에 이들이 살았다는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정병국 씨의 선영이 있는 양주의 사내리를 찾기로 했다. 정병국 씨의 거취는 의외로 쉽게 확인됐다.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효천리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가 예, 예. 또 효천리에 지금 인양반들 계열에서는 가장 그 높으신 분이었고 우리가 찾고 있는 정병국 씨 대신 그 동생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족보가 작성된 직후에 입양된 김계한의 생존에 있는 마지막 후손님이 틀림없다. 그 유충현 씨가 남문 상고, 그 당시 상고인가 거기에 재단 이사장 하셨어요. 아, 그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까? 유충현 씨 계시죠. 우리는 마지막 후손인 유충현 씨를 만나기 위해 일제시대까지 사내리로 불렸던 효천리를 찾았다. 어렵게
유충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면서 이 통구석에 그냥 묻혀서 예. 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여기 제가 자손들이 많지 않고 올해 71살의 유충현 씨. 김계한의 14대 손으로 아버지 대까지 내시직에 있었다는 이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다. 아, 여기인가 보네요. 네. 그는 제일 먼저 선조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여기가 시조 할아버지 아까 아. 말씀드렸던 아. 개자 한자 할아버지 아, 그렇습니다. 각심사에서 이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저쪽에다가서 모셔왔다가 뭐 아 원래는 각심사 저 네네, 월계동 쪽에 네네네네 있었습니까? 거, 네 거기 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이제 일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바로 그 월계동 공동묘지에서 이곳으로 자, 모셔온 것이다. 충군정량역이 고성공수역이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임금의 안전을 지켰던 내시 김계한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내시로선 특별히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정일품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송록대 대부 유 씨가 가장 네.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조 할아버지다. 연양군. 이곳엔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묘가 대부분 모셔져 있었다. 대대로 임금을 가까이 모셨던 내시 집안. 유충현 씨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참 주놈하셨죠. 키가 구척장신이시고 참 이 여기서 저 이 건너 산에 망원경으로 이렇게 내다보시다가 남의 산에 와서 이제 난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 거기까지 들을 정도로 따서 목청이 우람하셨어요. 그 뭐 참 일대에 그야말로 참 몸만 성한 사람이었다면 무사 기질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장엄하고 아주 그냥 건장하시고 또 글씨도 또 아주 명필로 잘 쓰셨고 전부 이렇게 꺼내가지고 유 씨는 단란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때는 겸상이라는 게 없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다 독사이지. 그게 상을 보면 그저 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딱 단독상이지. 저거래. 그 이제 겸상이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더군다나 이 뭐 식탁을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법칙은 없고. 근데 이제 특별히 할아버니가 이 할아버니가 석자 두자 할아버니가 그 어린 거 이래 오너라 밥 가지고 오너라 아주 파격적이죠. 그러면 그 맛있는 거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 이놈아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 되는 분은 아이 버릇 나쁘게 가르친다고 또 옆에서 잡을 안 서기죠. 취재팀이